예, 이번 시간에도 계속해서 기둥 쪽을 편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닥에 더블 클릭을 하셔서 중심선을 만들어 놓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돌리시고 라인 도구를 이용해서 중심점에서 X축으로 그리고 Y축으로도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그림을 이렇게 돌려주십니다. 요 수평축이 이렇게 해서 저 주춧돌이 여기하고 이렇게 일치되도록 여기서부터 마우스 포인트를 두시고 요 주초보다가 약간 위쪽입니다. 여기서 두시고 드래그를 이쪽으로 대각선으로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마우스를 저 끝에서 탁 놓으면 이와 같이 주초를 뺀요 위에 기둥 있는 데서부터 인방제 그리고 이 외 모두가 선택이 한꺼번에 됩니다. 이제 단축키 Q를 누르시고 이동 도구를 중심에 세팅하시고 컨트롤 키를 누르고 클릭을 해서 복사를 한 다음에 180을 입력하고 엔터를 칩니다. 자, 이번에는 요 기둥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인방제 Shift키를 누르고 요 하인방 그다음에 요 벽선 그다음에 이 위쪽에 있는 벽선 이 중간은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는 여기에 문선이죠. 그렇기 때문에 해가지고 하면 전부 고쳐야 되니까 새로 그리는 게 편합니다. 이동 도구를 이용해서 X축에 포인트를 두고 컨트롤 키를 누른 다음에 클릭, 그 다음에 900, 엔터.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까지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곱하기 3, 엔터. 그리고 요거는 각 기둥은 틀리죠. 그러니까 지워버립니다. 그 다음에 각 기둥은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모양이 좀 비어 있는 것 같으니까 할까요? 먼저 자 선택을 하고 이동 도구를 선택한 다음에 축에 대고 컨트롤 키 누르고 클릭. 그 다음에 3600 엔터. 자 그럼 이걸 먼저 편집을 하고 가야 되겠네요. 얘는 지금 기둥에 이 자리가 이렇게 뒤집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대칭 이동 그렇게 가지고 빨간 방향으로 해주시면 안쪽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더블 클릭을 해서 도내기 자리를 바꿔줘야 됩니다. 자, 여기는 지금 줄자 도구를 가지고 이 깊이를 보면 이게 한치 세분인데 이쪽 편은 두치 세분이 돼야 되니까 여기서 한치가 더 들어가야죠. 10을 입력하고 엔터. 더블 클릭. 그다음에 여기도 더블 클릭. 여기도 더블 클릭. 자, 그다음에 여기도 더블 클릭. 그다음에 여기도. 그다음에 이렇게 돌리시고 이쪽은 상인방이 장여가 상인방이 따로따로 그려지겠습니다. 자, 여기는 한치를 끊어줘야 됩니다. 10. 그다음에 더블 클릭. 여기 더블 클릭을 해서 그러니까 이쪽은 한치 세 분이고 이쪽이 두치 세 분입니다. 이렇게 돌려주시고 바깥에 클릭을 해서 돌아 나오시고 이제 갓 기둥 우주까지 기둥은 앞쪽은 다쓴 겁니다. 그런데 여기를 더블 클릭을 해서 이 기둥의 모양을 바꿔줘야 됩니다. 밀고 끌기 도구로 요 부분을 바닥을 클릭해서 요 면에 일치시켜주고 얘도 더블 클릭해주시고 그다음에 요 옆면은 그래서 그리고 여기는 더블 클릭. 자, 이제 지우개 도구를 가져오셔서 자, 이렇게 보시고 여기 지우고 그다음에 옆면도 지우고 여기도 지우고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도 지워주고 이렇게 지우신 다음에 바깥에 클릭하시고 얘를 전개를 시켜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 기둥도 전개를 시켜주십니다. 그룹에서 해제를 시킨 거죠.
그 다음에 요 바깥 부분 요면 요 홈파인 요면을 선택을 하시고 바짝 이렇게 클로즈업을 시킨 다음에 이동 도구를 선택을 하시고 이동 도구로 요 콘을 잡고 하나를 복사를 해서 저쪽 편에 있는 기둥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자, 요 기둥에 이렇게 코너에 정확하게 자 이렇게 클로즈업해서 코너에다가 붙여주시고 이 면을 대고 마우스 우측 그리고 면 반전을 시켜주십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트리플 클릭을 하시고 그룹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더블 클릭을 해서 편집 상태로 들어가 라인 도구를 가지고 이 부분을 선을 이어주십니다. 저 위에도 한 군데 더 있죠. 아, 여기 초록색 축을 따로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밀고 끌기 도구로 13 한치 3푼을 넣어주십니다. 여기도 더블 클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저 아랫부분, 그 다음에 여기는 오픈이 들어가야 되죠. 더블 클릭, 여기 더블 클릭, 여기도 더블 클릭. 자, 이제 지우개 도구를 가져오셔서 필요없는 선들을 지워주셔야죠. 나중에 한꺼번에 지우다 보면 안 지우고 놔두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우지 않는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될건 없습니다만은 이왕 편집하는 거 깔끔하게 하는 게 좋죠. 설계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은 아주 정확한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바깥에 클릭을 하시고 자, 이제 기둥은 편집이 끝났습니다. 근데 아래에 있는 이 하인방이 문선으로 바뀌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벽선이 아니기 때문에 밀고 끌기 도구로 이 부분을 이렇게 도로 메꿔주셔야 됩니다. 여기는 더블 클릭. 그 다음에 지우개 도구로 여기를 지워주시고 여기도 또 있네요. 여기, 여기. 그 다음에 반대편에도 있겠죠. 이렇게 지워주시고. 자, 이제 줄자 도구를 가지고 이 부분에서 4. 그 다음에 라인 도구로 여기에서 저 끝까지 이렇게 이어주시고, 밀고 끌기 도구로 이 앞부분을 3만 층 밀어내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돌려주시고 라인 도구를 이용해서 여기서부터 아래까지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고 밀고 끌기 도구로 이 부분을 3만 층 앞으로 잡아 빼 주십니다. 자, 이쪽 반대편도 똑같이 여기 라인 도구로 일단은 여기를 연결을 시켜 주시고 여기 첫 파란색 축으로 따라 내려가야죠. 밀고 끌기 도구로 3. 3이 맞습니까? 3. 예. 됐네요. 자, 그러면 이게 편집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중임반까지 끌어올려야 되는데 선택을 하시고 이동 도구를 기둥선에다가 대시고 복사를 해서 630으로 올려주셔야 됩니다. 630. 자, 630이 올라오게 되면 여기 와서 맞는데 지금 여기 겹쳐진 건 뭔가 하면
일단은 얘를 뒤집어야죠. 마우스 우측 그리고 대칭, 여기는 Z축으로 뒤집어져야 되기 때문에 파란 방향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기에 다서 여기가 맞습니다. 여기는 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가 지금 원래 5치 자리인데 하인방은 6치이기 때문에 이렇게 겹쳐진 겁니다. 그래서 이걸 더블 클릭을 하시고 밀고 긁기 도구로 이 윗부분을 10만 침 잘라주셔야 됩니다. 한 치를 내려주는 거죠. 그렇게 하고 바깥에 클릭을 하면 이렇게 정확하게 맞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하나 삭제를 하겠습니다. 삭제를 하고 요거는 더블 클릭을 해서 편집 상태로 들어가시고 여기도 문선이기 때문에 이 홈이 필요가 없습니다. 밀고 끌기 도구로 이 면에 그리고 더블 클릭을 하시고 지우개 도구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드래그를 해서 싹 지워 주십니다. 그 다음에 바깥에 클릭을 하시고 이번에는 뷰 메뉴에 구성 요소 모델 나머지 부분 숨기기를 해제를 하신 다음에 더블 클릭을 하시고 요 부분을 밀고 끌기 도구로 끌어서 요 선에다가 일치를 시켜주게 되면 됩니다. 그다음에 저 위편도 마찬가지죠. 일단은 줄자 도구로 여기를 이렇게 안내선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 그다음에 이 지금 여기에 이쪽 편으로 안내선을 이렇게 돌리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앞쪽은 가공된 부분이 있어서 문선 때문에 여기에 더블 클릭을 해서 안내선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선택키로 이 윗부분을 세 곳을 다 선택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림을 약간 이렇게 돌려주시고 이동 도구를 선택한 다음에 요 모서리를 잡고 클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림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쭉 올라가서 여기에 갖다가 일치시켜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밀고 끌기 도구로 바꾸시고 이 부분을 이 턱에다가 맞춰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뷰 메뉴에서 구성 요소 모델 나머지 부분들을 숨겨주시고 이번엔 라인 도구로 아까 만들어 놓은 안내선에 이렇게 아래 위에 연결을 시켜주시고 밀고 끌기 도구로 이쪽 부분을 3만 침 밀어넣어 주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문선이 이렇게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는 문선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문이 내장 문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문선을 선택을 하시고 우측으로 대칭으로 복사를 해서 이동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동 도구 선택하시고 자, 이제 X축으로 가는 축에만 마우스 포인트를 대면 되죠. 컨트롤 키를 누르고 클릭, 그 다음에 우측으로 당겨주시고 저 거리가 얼만가 하면 780을 이동하면 됩니다. 780하고 엔터. 자, 여기서 이제 대칭으로 돌려주셔야 되겠죠. 마우스 우측을 누르시고 대칭, 여기서는 그룹 빨강입니다. 자, 이 부분은 줄자 도구를 사용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줄자 도구 여기서 여기까지 450이 나오면 네치 오픈이 나오면 맞는 거예요. 그래서 45, 450이 아니고 됐죠?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자, 이제 바깥으로 이렇게 보시고 바깥에 클릭을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에 들어가셔서 안내선을 삭제를 하시고 여기 보면 이제 여기까지는 편집이 됐는데 이쪽에는 중인방과 상인방을 만들면 됩니다. 여기는 중간에 문선이 없고 벽선이 들어갈 겁니다. 다음 시간에 확인한 다음에 편집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